갑신. 이번에는 이제 갑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절지에 앉아 있는 갑목이라 굉장히 이제 위태롭잖아요. 위태로울수록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어려운 일 있으면은 그것을 극복에 가려는 그 생명체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갑목의 성상으로서는 이제 발전한다. 창조적이다, 리더다, 자립심 있다, 지배하려 한다, 온순하다, 순수하다, 덕망이 있다, 추진력 있다, 개척 정신이 있다. 이제 남 좋은 일 한다, 뭐 남 좋은 일 한다. 이제 을목이 이제 갑목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또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뭐 이쯤까지. 신금은 이제 밑에 신금은 단호하다, 의리가 있다, 독창적이다, 야심가다, 복수심이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이제 복수심 있다, 권력지향적이다, 현실하다. 뭐 이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성정이 있습니다. 각각 개별 이제 그 물상적 어떤 그 나오는 캐릭터죠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에 십성으로 이제 보면은 편관이에요. 편관은 난제입니다. 난제예요.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난제인데 그것도 이제 갑목이 이제 신금에 이제 금덩어리로 앉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갑목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힘들고 이제 살 길을 찾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신금 중에 장관이 이제 무임경으로 있어서 이제 임수가 이제 해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을 하면서 이 절지에서 다시 살아가려는 절처 봉생의 일주다. 그러면은 갑목에서 이제 갑목이 미토에서 묘하고 나서 그다음에 절로 가지 않습니까? 절지인데 그 절지에서 다시 그러니까 임수의 기운을 받고 해수의 기운을 받고 다시 이제 살아가려는 그 의지가 삶의 의지가 대단한 일주가 일단 이제 갑신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제 편관으로서 이제 난제가 있다. 이제 이게 이제 편관이니까 카리스마 그리고 이제 감성적이고 편관이니까 또 뻥도 좀 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10 이 운성으로서는 절지라, 이제 모든 것이 탁탁탁 묘 다음에 이제 끊어져가지고 다시 태동하기 위해서 이제 끊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절처 봉생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더 이제 그 이 눈치랄지 요령이 있어요. 그래야지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상황으로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일지 신살로는 12 신살로는 갑목은 이제 해면이 목운동이고 그 신금은 이제 금운동이니까 금금목 하지 않습니까?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마예요, 역마. 이제 도로신이라고 그러죠, 도로신. 그러니까 갑목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거 나부보행으로는 이제 천중수란 말입니다. 나부보행으로는 이제 갑신을류 천중수.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수가 지장간에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면은 인성이단 말입니다. 인성. 그러면은 이제 흔히 이제 사주를 우리가 사주 해석하면서 연, 월, 일, 이제 연월, 일시 이렇게 다 사실 봐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에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이제 갑신 자체가 인성을 안고 있는 그러한 이제 기본 캐릭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인성이 생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교육자랄지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60급자 일주를 좀 하다가 하면서 직업에 대해서도 같이 했었는데 직업이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직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이 실질적으로 하나 이 월지에 있는 거, 일지에 있는 거, 그게 중요시 생각하는 거 직업만 봤을 때 간목의 이 특성, 또 여기 월간의 특성, 그리고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관인상생이냐, 식신재살이냐, 뭐 재극인이냐, 뭐 이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직업성이 뭐 두세 개로 딱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전부 다 이렇게 그러면 12운성, 12신살, 그 자연물상적인 특성 그런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직업을 얘기를 한다?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건 예의포 형주로 한 장이에요. 그냥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직업 같은 이 사주 구조를 보고 이제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어차피 의미가 없는 강의는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그닥 그렇게 생각을 안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12 이제 신살로는 이제 절지에 앉았는데 그러면은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연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12 신살로 연마 도로신 이제 부지런하다. 그리고 나아가려는 기질이 있다. 역마기 때문에 이런 기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이제 분이세요. 이제 이 분이 이제 자기가 열심히 살고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리더로서 추진력도 있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가 단호하면서 그러면서도 야심 가면서도 굉장히 순수하고 그러면서 남의 어려운 일을 극복해 가면서 상당히 요령이 비번사한 사람이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제 그 인성적인 그러한 어떤 학자적인 부분도 굉장히 이렇게 레벨이 높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성실히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그 이 사주로 할 때 그냥 관격이죠. 그냥 평가에 있는 뭐이든 이렇게 어찌 됐든 간에 사회의 리더입니다. 이제 갑신 같은 경우에 어떤 분야에 가든 간에 이런 이제 자기의 사주를 잘 썼을 때는 이제 사회의 리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개 뺏다고 같이 이제 이렇게 개 털이나 뜯고 이제 지냈다가 하면은 남들을 대해서 지배하려고 그러면서도 남 좋은 일이나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좁혁처럼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런 그런 식을 하면서 남한테 좀 남이 좀 자기 일을 좀 꼬시게 했냐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어떤 이제 뒤통수를 한번 봐버려야 되겠다 하면서도 이제 그 항상 주위에서의 그 어려운 그 일 속에 자기 스스로 봉착을 하면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도 어떻게 자기가 이제 해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이 생이 달라지는 거죠. 어차피 사주는 똑같아요. 사주는 똑같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큰 일을 하고 있으면 그 큰 일에 자기 그 사주를 틀을 딱 대면은
그러한 형태로 움직이고, 뭐, 작은 일 하고 있으면은, 작은 일 하는 형태로, 그렇게 어차피 인생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자, 이제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성정을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갑목이 이제 신금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금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장간이, 무임제 경이죠. 이제 이 상황이에요. 이제 이 상황인데, 그러면 이분이 이제 남자라고 했을 때 하고 여자라고 했을 때, 남자라고 했을 때 그자고요. 자기 이제 부인 자리가 이렇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편관이. 편관인이기 때문에, 부인 자리에 편관이기 때문에, 부인은 어차피 상당히 힘든 사람이에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나, 거기에 절지에도, 임수, 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힘든 속에서도 조금 숨통 좀 트여지고, 트여지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컨셉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여기 자기 자체에 이제 궁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뭐, 이건 정확한, 이제 이 사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관지, 그 조직에 큰, 국영기업체랄지 큰 기업들에서 이제 일하는 이제 그런, 컨셉인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라 하면은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려는 의지가 굉장히 이제 센 사람이에요. 센 사람인데 남자가 전관적인 자기한테 다 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에? 이러한 이제 그 부분 이제. 궁은 이런 이제 파트너가 되는 이제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부부 궁으로서는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좋진 않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볼까요? 재주는 많나 실패수가 많으며 실패수가 많다는 얘기는 이제 편관의 어려움이란 얘기예요. 편관의 어려움, 그 교활하고 교활하고 이제 절지 안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력군이고 눈치를 본다는 얘기예요. 허영심이고 이제 갑목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먼저 나왔다고 자기가 잘난 체하는 거예요. 이게 허영심까지까지는 안 갑니다. 한 가지 일에 집착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옛날 거 내가 그대로 써놨는데 한 가지 일에 집착하지 못한다. 이것은 틀린 얘기 같더라고. 이건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 일에 집착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여기서 전체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을 이르지. 이 갑목 갑신 가지고 한 가지 일에 전체를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아니고 막걸리가 되어버린다. 그건 이제 절처봉생이라 어려움 사지 절지 속에서 살아가는 야란 절체봉생이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가고 살아간다. 아 임기 응변과 절지를 그러는 거예요. 절지라 전화위복에 봉생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운기가 있다. 다정한 이로 모사를 즐김으로 조화가 무한 가운데. 사람의 구속되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고, 사람 관계에 실패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것도, 이제, 사주 구조를 봐야지 되지.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가지고, 뭐, 저 사람 어쩌다 저쩐다, 그것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사주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갑신이 이제, 이게 절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절지인데 자기가 절지 안 졌지만 이건 자기의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이란 말입니다. 자존심. 이게 잘못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신, 오, 사, 사,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제 시지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자기가
이제 식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차피 이제 사신압 하면서 이게 편관을 여기 있는 경금을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사신압 편까지 형압이 있으니까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굉장히 절제력 있고 굉장히 오히려 이제 이 사가 붙음으로써 이 사람 사이즈가 확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응? 확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사람 실패 수가 있다, 이딴 얘기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신살들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신살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그냥 신살이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찾고 헤맬까봐 내가 딱 적어놓은 거일 뿐이지, 이 신살 가지고 사주를 푼다는 것은 이거 코미디를 한다라고 저는 봐요. 전체적인 구조로 아울러서 격과금 푼다? 그것도 코미디라고 봐요, 그것도. 일단, 격이랄지 이런 것들은 딱, 사주는 푸는 게, 우리가 이제 했던 게 기초, 십성, 12운성, 12신살, 이걸로 해서 이제 딱, 기본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럼 이 소기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사주가 안 풀리면 신살을 갖다 들이댑니다, 막이. 큰 숲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뭇잎싹 한나가지고, 화장실 옆에서 주워온 나뭇잎싹인지, 저기 강원도에 멋진 데서 주워온 나뭇잎싹인지, 그것도 모르고 나뭇잎사귀 무슨 뭐니 그 은행잎이 진코민이 들었니 뭐니 뭐뭐뭐 노란 물감 색깔이 몇 프로가 들었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일단 현침살 지살 이건 이제 지살이지 않습니까? 현침살 지살이란 얘기는 아까 역마이지 않습니까? 역마. 그 인신사에는 다 역마예요, 그냥. 인신사에는 역마로서 기본 지살기가 다 있고, 좌우묘에는 장성인 그런 특성에, 다 이렇게 화계기가 다 있는 거예요. 좌우묘에는 이제 장성에, 도화기가 있는 거고, 진술충미는 이제 그 화계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칠살에다 이제 이것은 칠살은 편관이란 얘기고 남연살 남연살이란 얘기는 남자가 이제 피고 여자하고 연분이 잘 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별 그닥 얘기고 현침살 이제 갑신묘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 그러니까 이거 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침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수술, 정밀한 수술, 하는 거, 컴퓨터랄지, 정형외과, 성형외과, 그런 분들이랄지, 아니면 이제, 적게는 미용이랄지, 옷 디자이너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랄지 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이제, 직업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직업성 따지려냐, 그러면은요, 오이퍼즈 항상이라니까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들은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쯤으로만 아시고 을류도 여기 먼저 다 적어놨어요 이제 신살들을 신살에 대해서 깊이 해석을 해서 신살 가지고 난리가 났네 막 이렇게 하려고 적어놓은 거 아닙니다. 에?